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무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무리를 해하고자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뱃메로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사람과 모든 블렛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겠지만 또 모르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범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를 취하여서 그와 동침을 한 사건입니다. 그와 같은 행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가 유괴 욕심을 따라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온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올라온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은 결국은 육체의 생각이 되어져서 그것이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어지는 일을 행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혹 육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은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게 되고 자기 아들을 피하여서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다윗에게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통치권 안에 세워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서 잘 세워져서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죠.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교회가 커지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교만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게 되면서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하면 압살롬의 영이 들어왔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여호와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은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기의 교만으로 올라온 자들이 행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절대로 육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는 되지 말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순간에 다윗의 범죄는 결국 이렇게 압살롬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사단이 압살롬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다윗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지금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는 교회가 이와 같은 영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혼들이 유리방황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영혼들이 도처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문제냐?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나아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결국은 교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다윗에게 임한 것과 같이 다윗이 이 소리를 전령으로부터 듣습니다. 13절에 다윗에게 전령이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믿는 모양은 갖고 있으나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영에게 속아서 다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설교는 좋아하고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설교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압살롬에게 다 그 마음이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이미 말씀으로 받은 자여 올 것이 왔구나 싶은 마음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제 피하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서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 같이 대적하여 싸우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에게 수하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사들아 일어나라, 이제 이 압살롬의 반역을 무찔러서 우리가 대적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다윗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동족, 자기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잠잠히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하면 받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고자 했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잡힐 때에 가로 유다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대적한 거나 자기에게 있었던 모사가, 압살롬에게 돌아간 그 모사가 원래는 다윗의 모사였어요. 모사라는 얘기는 싸울 수 있게 하는 지략을 내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사가 되었던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가로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재정부 장관같이 했지만 그가 반역을 하고 예수님을 판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만 팔려갔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교회가 무너지고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일이 이뤄지고 무엇인가 압살롬이 더 교회를 잘 치리할 것 같고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모습으로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교회가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캐톨릭으로 가고 절로 가고 그러면서 다른 종교를 찾아가서 신천지가 부흥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그들이 쉽게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말씀을 하시죠. 28절에서 30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배척당할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함께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 나에게 맡긴 이 나라를 내가 맡게 되어졌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맡긴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상에서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시모나 시모나 31절과 32절에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분다고 말해요. 너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너를 자기가 취해가기 위해서 밀가부르듯이 너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지금 이 시대에 이와 같이 압살롬의 영이 교회를 휘젓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배도하고 있고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네들이 무엇인가 잘 믿고 있는 것 같이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소수일지라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믿음에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다윗에게 함께 있는 신하들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왕이 우리 도망가자 그랬을 때 아니 우리도 용사가 있으니까 압살롬을 대적하여 싸웁시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이미 압살롬에게 돌아간 것을 알았고 왕이 피하자고 하고 피 흘리기를 원치 않냐고 압살롬과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다윗은 피하고자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왕이 하시는 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참으로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무엇을 해보리라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다 무너뜨리라고 하면 못할 것 같으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얼마든지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잘못돼 가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누구가 누구에게 온전히 속한 자인가를 지금 양과 염소를 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주님은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 갖고 있고 이렇게 정말 다른 복음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얼마나 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좋다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주님은 지금 양과 염소를 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양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하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소수일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다윗을 따라가는 신하들처럼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건 다윗은 패배자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패배자 같고 교회가 마치 패배자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은 하신다예요. 주님은 반드시 하신다예요. 주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잘 나가고 있고 불의한 자들이 잘 나가는 것 같은 세상일지라도 주께서는 반드시 불의한 자는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자는 영생에 나누십니다. 오늘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이 반드시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 이것은 뭐예요? 신하들이 왕이 그렇게 지금 진 것 같으니까 아 나도 이제 이 왕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르라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1장을 가면 에스겔서 1장에 내 생물이 나옵니다. 이 내 생물이 그 날개가 다 서로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의 날개가 9절에 보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요. 이 말은 뭐야?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 생물이 어떤 일을 하는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12절과 20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영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 영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곧바로 행하는 거예요. 영이 이끄는 대로 내 생물을 계시록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아 보좌를 둘러선 바로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들은 보좌 주위에 있으면서 밤낮 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전능하신 이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오직 그 예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의 그 네 생물은 바로 스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랍들, 여호와의 그 보좌를 둘러선 천사들은 여호와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여호와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고 그 여호와의 영이 이끄는 대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하는 일은 밤낮 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더라.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늘 보좌에 있는 아들이 되셨습니까? 우리 주위의 그 스랍들은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혀져서 그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사십니까? 베드로전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성령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나 방언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함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천사들의 날개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것이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전과 현재와 이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 이루시고 모든 것을 반드시 그 뜻대로 행하시며 그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주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다만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나는 그들 중에 무엇을 따라가는 자이냐, 어디에 속한 자이냐라는 거죠. 고통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을 가진 자이냐,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져도 그 가운데서 주님은 반드시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 자이냐. 그래서 뒤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지금 다 패배자 같은 다윗을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고 가시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않고 사람이 나로 하여금 뭔가 좀 something wrong, 너무 치우쳤어 라고 말해도 그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고집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인 다수라 그러죠. 많은 사람이 다수를 쫓아가거든요. 근데 다수가 틀릴 수 있어요. 소수가 맞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양과 염소를 나눌 때예요. 양은 많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겠느냐. 다윗의 모세였던 아히도벡이 압살롬에게 갔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그에게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아히도벡이 다윗의 옆에 있을 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모략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했겠죠. 하지만 압살롬에게 돌아갔을 때 그의 모략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략을 무너뜨리십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주시면 주는 거고 걷어가시면 걷어가는 거예요. 지혜 있게 하시면 지혜가 있지만 지혜를 더럽히면 더럽혀지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가면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는데 후궁들은 그 궁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궁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 아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거라고, 너는 은밀한 가운데 밧세바와 동침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아내들만 취해서 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내와 첩은 종류가 다른 거 아시죠? 정식 아내로 삼은 것과 첩은 달라요. 이 다윗도 보면 아내는 취해가고 첩은 거기다 두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성소신앙이 되었느냐 아니면 뜰신앙이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어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곳을 가든지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온전한 아내가 되어지지 않은 자들은 짓밟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궁들이 성에 남아있고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 후궁들과 잠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옥상이 어디예요?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내려다본 그 옥상에. 옥상은 제가 말씀드렸죠. 신들에게 왕들이 제사를 지낸 곳이라는 거.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더불어 동침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터럭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구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준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교회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내인 거 맞습니까? 그런데 아내 모습만 갖고 있는 온전한 아내가 아니라 첩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 잠자리만 했을 뿐이지 온전히 완전한 아내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첩입니다. 주님의 법 안에서 관계가 되어진 자,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선 벗어난 것 같은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살지 않는 사람은 첩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뭔가 육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뜰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이방인에서 짓밟힌다고 계시록 11장에는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압살롬의 영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더럽힘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아주 은혜스러운 것이 바로 가드사람 이때입니다. 19절로부터 그 이때에 대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가드사람, 그러니까 즉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드사람에 의해서 그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가드사람도 쫓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같이 지금 온전한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나한테 붙잡혀서 내가 너를 붙잡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너는 가라. 이 말씀은 나오미의 두 며느리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하나는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요. 하나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자기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나오미가 너의 민족에게 돌아가라,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지금 가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때에게 너는 그냥 돌아가라, 너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가라. 내가 이렇게 정처 없이 다닐 때 어찌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가겠느냐라고 그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라고 말해요? 21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는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이방인이지만 그는 벌써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 거야.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세웠다는 것을 믿고 그와 함께하는 신하가 된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고 반드시 여호와가 살아계심은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현재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왕과 함께하는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결단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곳에 있겠나이다. 왜? 나는 당신의 종이니까. 이때가 말한 이 믿음, 다윗의 종족인 유다 사람들도 다윗을 버렸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형제 종족 속속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이때는 다윗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죠. 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참으로 비천하게 죽으셨어요. 가치 없는 것처럼 죽으셨어요. 힘 없는 자처럼. 하지만 그가 다시 살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어 지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죠? 죽은 자도 산 자도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보잘것없이 죽은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치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외면합니다. 오히려 십자가보다 더 어떤 기름부음의 은사가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아서 그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모든 것을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 않냐고 그대로 떠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털 깎는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가 당신을 그렇게 들이신 것처럼 가치 없니 죽는 것 같으나 그러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바로 다시 그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만물에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더 잘나가고 번성하고 충만해진 것 같은 모습으로 창대해지면 보기에 좋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대해질지라도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창대케 되었지만 결국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처럼 절대로 겸손의 진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도망가는 다윗의 심정은 시편 55편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가 속이 심히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시편 55편을 씁니다. 너희들은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혹 가까운 친구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버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나를 버려도 예수님만 붙잡고 끝까지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이때는 그와 같이 왕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리다. 결국 이때의 그 결정은 이때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이 다윗 안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음에 그들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 권세를 물려받게 되고 그 영광을 물려받게 되어져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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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한 것처럼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그와 같은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25절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죽은 것 같이 죽었으나 그 안에 다시 살 권세가 있어서 다시 산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어서 그분만이 나의 주로 섬기고 그분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분만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죽음의 길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우리 30절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는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과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버리는 것을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버리고 그래서 집이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육적인 생각은
항상 육적인 내 집,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가 먼저가 됩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먼저가 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서 먼저 부름을 받고 내가 주님 안에서 먼저 예수님만을 섬기고자 할 때 무엇을 잘라버리려냐. 정적인 것을 끊어내고 영적인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 할 때 이 뭐 때문이 항상 뭐가 돼요? 자식, 가족, 모든 이런 것들이에요. 너 마음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가 되어지고 나머지 그 다음은 내 가족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사람들은 예수님 다음이라 말이죠. 영적인 걸 먼저 추구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은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육체 양식은 줄 수 있고 또 돈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 구원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 자식도 잘 키워주세요. 잘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자식들에게, 먼저 식구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식구들에게 본이 안 되는 부모 때문에 목사 자녀 중에 잘못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장로 집안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왜? 이중적인 걸 보기 때문이에요. 진실됨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욕심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이 할 때 자녀들은 처음에는 불만을 가져요. 우리 딸아이가 제가 사역하면서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을 챙기다 보니까 자기한테 소홀하다고 느껴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어요. 지금도 제가 한국 가면 엄마는 엄마 성도들만 돌아보기 바쁘고 자기하고 안 놀아준대요.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과 잠깐 있다고 해서 그들을 잘되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을 복주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주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 지금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에게 당한 일을 순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도망을 가고 또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은 함께 데리고 갑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때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다. 사도 베드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너희도 가겠느냐 할 때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예수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버리지 않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순복하시고 하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이 땅에서도 여러 배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영원한 영생을 받게끔 인도하여 주십니다. 절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세요. 믿고 따라가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 그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로 이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이제 풍전등화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가 전쟁으로 압살롬을 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에 그는 그대로 순복하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참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얼마만큼 주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순복하고 받아들이고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는지요. 또한 이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는 가드 사람이고 그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버리고 형제들도 버리고 같은 족속도 다윗을 버렸지만 그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정말 비참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지 아니하셨고 십자가의 그 보혈 외에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들은 다윗이 데리고 가고 그 첩들은 궁에 남겨둔 것처럼 그 첩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과 같은 이와 같은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과 온전한 법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아내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지 않아서 주께서 참으로 이방인들에게 그 안뜰을 내어주어서 짓밟히게 하는 때에 더럽힘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을 섬기고 따라가며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주께서 여러 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더 나아가서 영생의 복을 얻는 자가 되어지도록 모든 영혼들을 주님 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 복음이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